이번 시간에는 이런 아이는 이런 요리와 찰떡궁합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해볼 건데요. 이렇게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와인이 필요하다면 그에 어울리는 요리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건 소통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와인을 마실 때 이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를 선정해서 와 진짜 맛있다 라고 느낌을 받으면 같이 마시는 그 분위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소통을 더 원활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와인의 품종과 그에 어울리는 요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와인의 국제 품종 7가지와 그에 어울리는 요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국제 품종 7가지는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청포도 품종 3가지,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포도 품종 4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청포도 국제 품종 3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혹은 샤도네이라고도 부르십니다. 리슬링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소비뇽 블랑부터 그 특징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이 소비뇽 블랑의 대표적인 특징은 정말 개성이 톡톡 튀는 그런 한 인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성 중에서도 신선하고 자극적인 풀향, 굉장히 그 자극적인 식물성 향, 이렇게 강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맛이 뭐냐면 신맛입니다. 그래서 소비뇽 블랑과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 날음식 있죠, 여러분. 초밥이나 회입니다. 이게 소비뇽 블랑의 신맛이 이 날음식의 비린맛을 없애주면서 함께하는 요리를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샤르도네, 이 샤르도네는 명배우 같은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명배우라고 불리는 분들 보면 어떤 역할을 해도 그 역할에 딱 맞게 아주 완벽하게 연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샤르도네는 특징이 강하지 않으면서 어떤 기후, 지역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그 캐릭터를 연출해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에서는 익은 과일, 열대과일 파인애플 이런 거 있죠? 그런 향과 맛의 캐릭터, 서늘한 지역에서는 좀 덜 익은 과일의 캐릭터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샴페인도 샤르도네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와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샤르도네 어떤 요리와 가장 어울리느냐? 샴페인과 함께 샤르도네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굴과 같은 어패류 그리고 익힌 생선이 샤르도네랑 어울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 와인 국제 품종 마지막 세 번째는 리슬링인데요. 이 품종은 가수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수원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가요? 와, 여기저기서 과일향, 꽃향 너무 향기롭죠? 달콤한 향도 나고요. 이렇게 향기로운 향과 함께 반대로 신맛이 강하게 나는 와인이 바로 리슬링입니다. 보통 독일에서 만들어진 리슬링 같은 경우에 거의 달콤한 와인들이 많은데요. 향도 달콤하고 그 맛도 달콤해서 저와 같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슬링은요 보통 디저트랑 잘 어울려요. 이렇게 단맛은 단맛과 잘 어울린다는 것. 그러니까 음식의 단맛과 와인의 단맛이 만나면 더 달 것 같지만 요리의 단맛을 좀 없애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리 먹을 때 그 메인 요리라고 하는 것들과 잘 어울리는 적포도 국제 품종 4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 이 국제 품종 4가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천천히 저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멀롯, 시라즈, 피노누아입니다. 자, 먼저 국제 품종의 왕이라고 불리는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것도 까버네 소비뇽이라고도 합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탄인, 산도, 바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완벽하다라는 건 어느 사람을 만나도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관계에서 왜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다라고들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품종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류, 즉 고기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많이 드시는 삼겹살, 목살, 소고기 모두 잘 어울리니까 고기 구워 드실 때 네, 까베르네 소비뇽과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요즘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여성여성하다라는 신조어로 바꿔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한번 써보면 이 여성여성한 바로 이 느낌에 딱 맞는 품종이 바로 멀롯입니다. 적포도 두 번째 품종이 되겠죠. 색상은 까베르네 쇼비뇽보단 옅지만 산도는 높은 이 와인은 여성여성한 여성만큼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음식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요리가 잘 어울리고 우리 자주 먹는 제육볶음, 주꾸미, 낙지볶음 이렇게 우리나라 고추장이 들어간 요리와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특히 청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께는 멀롯 강력 추천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가 와인 강의하다가 가끔 남성분들께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시라즈 좋아합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품종의 캐릭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시라즈는 굉장히 남성적인 캐릭터입니다. 상남자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강하고 거칠고 어쨌든 거친 파도처럼 강렬하고 제가 이렇게 앞에 두 품종과는 다르게 시라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요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시라라고 하고요. 신세계에서는 시라즈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강렬한 와인인 시라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숯불에 구운 목살이나 삼겹살. 아까 같은 경우는 후라이팬에 구워도 되는데 이 시라즈는 꼭 숯불에 구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장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이 장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남성 신청자분들 이거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바로 장어, 시라즈 드실 것 같은데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네, 가족분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 애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드와인은 멀롯으로 시작해서 피노누아로 끝난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 매력이 대단한 이 마지막 레드와인 국제품종 네 번째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는 도도하고 쉽지 않고 까다로운 여성에 비유하는데요. 그 이유는 섬세하고 아주 까다로운 품종이라서 아무데서나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자랄 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피노누아만의 좋은 특성을 보인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우리 프랑스의 보르도에 또 부르고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 부르고뉴라는 지방에서 프리미엄급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유명한 와인인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도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와인으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부르고뉴 와인들이 집중되는 이유는 와인을 따르고 시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식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한정식 코스, 왜 우리 코스 보면 차가운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잘 어울리는 게 이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와인이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같이 코스 요리를 드셔야 하는 자리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와인과 요리의 찰떡궁합 알아보았는데요. 와, 이제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요리와 한 잔의 술만큼 마음을 열어주는 분위기를 연출하면 부드럽고 편한 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또 사람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원활한 소통의 중요한 역할로 와인이라는 친구도 오늘은 한번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